남양주 캠퍼스 진행 현황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사회 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인 서강, 이 시간 진행의 박주령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달 6일 남양주 캠퍼스 진행 현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4월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다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일 김대건관 202호에서 남양주 캠퍼스 진행 현황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본교 유기풍 총장과 정현식 기획처장, 그리고 윤병남 교학부총장과 이장규 대외부총장이 참석했습니다. 2010년 2월 양해각서인 MOU를 체결한 것부터 최근 경과까지 설명했습니다. 올해 7월 15일 제4차 이사회에서 교육부 대학위치 변경계획서 조건부 신청안이 부결된 상태입니다. 찬성 2표, 반대 5표의 결과였습니다. 8월 22일 남양주 측은 학교의 책임 및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했습니다. 학교 본부 측은 FAQ 형식으로 남양주 사업의 향후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학우들은 학교 단위들 사이에서의 소통 부재와 적립금 소진 상태 등을 지적했습니다. 남양주시 요구에 대한 10월 이전까지의 해결 방안도 질문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본 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법적 구속력이 들어가고 아까 수천억 원의 그 그린벨트 해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회 이후 총학생회 우리는 재단 이사회의 간담회를 앞당길 것과 최고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식 질의했습니다. 또한 역량 집중을 위해 노고체전 등의 기존 사업을 잠정 연기하고 남양주 캠퍼스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간담회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면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8일 개강미사 중 이냐시오관 앞에서 학우들의 비폭력 침묵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교 정문 앞에선 남양주 주민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남양주 캠퍼스 진행 현황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빠르게 변화한 상황인 만큼 급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전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SGBS 이다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이사회 공개 간담회가 앞당겨 진행됐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제공한 사전 질의함에 대한 답변과 자유 질의 시간으로 구성됐는데요. 간담회 직후부터 총학생회의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이냐시오 소강당에서 이사회 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총학생회 우리의 요구에 따라 19일 이후로 예정됐던 간담회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사전에 이사회 측은 이번 간담회의 목적이 남양주 캠퍼스 사업에 대한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발전 방향이나 비전, 그리고 재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질의응답이 예정됐습니다. 간담회는 오후 6시부터 약 6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냐시오 소강당 외에 김대건관 강의실 두 곳에서 추가적으로 실황 생중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정강엽 상임이사와 박문수 이사장, 그리고 오승돈 이사와 이종진 신부가 참석했습니다. 정재천 광구장은 사전 불참 의사와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참여해 질의에 응했습니다. 우선 사전 질의에 대한 이사회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강엽 상임이사는 120개의 질문을 10개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양주 캠퍼스 보류 이유와 최고장의 의미, 그리고 본부 측 설명의 내용의 사실 확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서강대학교가 교육부에 대학 입시 변경 승인 신청서를 현 상태에서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생들은 9월 이사회에 구체적인 타임라인 제시와
재단 전입금 문제에 대한 대안 등을 질문했습니다. 간담회 직후 총학생회는 이사회의 미흡한 답변을 이유로 평화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13일 오후 6시를 기한으로 사재관 앞에서 실시됐습니다. 드릴 겁니다. 간담회 요청 내일 6시까지 답변 안 주시면 저희 9월 19일 날 간담회가 아닌 전체 학생 총회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입니다. 제46대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19일까지 이사회 전원을 소집하고 학생 대상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현재 이사회에서의 예수의 구성 비율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회는 요구안과 합치되지 않는 제안으로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캠퍼스 진행 현황 설명회와 이사회 공개 간담회에 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달 초반 동안 남양주 캠퍼스 사안에 있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19일 전체 학생 총회를 포함해 앞으로의 방향 또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러 구성원들로 이뤄진 학교인 만큼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마음가짐과 동시에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뉴스 인서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